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낮췄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 등 내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에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한강 씨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원정 경기에서 전반 이재성의 선제골과 후반전 오형규의 추가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원이었습니다.